연속 낭독, 우리를 존개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35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난 아내에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내게 한국 극동방송에 가서 북한 선교 사역을 하라고 하신 것 같소.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아내 의견을 의 물었다. 사실 아이들도 그렇고 저는 미국에 사는 게 좋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한국으로 인도하시면 두말 않고 가야지요. 갑시다. 나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기뻤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열어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1978년 아이들 셋을 데리고 한국에 가기 위해 짐을 싸기로 했다. 첫째 아들 자는 6살, 둘째인 수자는 4살, 네 셋째인 트루샤는 겨우 2살이었다. 처음 미국에 올 때도 그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도 주님은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는 김장한 목사님의 역할이 컸다. 난 김장한 목사님께 항상 빚진 사람이 됐다. 언젠가는 그 빚을 갚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나중에 들은 얘기였지만 아내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단다. 미국에 있어도 하나님 성기고 한국에 있어도 하나님 성기는데 왜꼭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성겨야 하나?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아내는 흔쾌히 함께 가는 것을 허락했고 겉으로 불안하거나 싫은 내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런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1978년 3월. 드디어 우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13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고국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만감이 교차했다.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어린 나이들은 다들 미국에서 나서 자랐다. 그 애들한테는 오히려 한국이 낯설기만 한 곳이었다. 거기다 한글도 모르는 상태였다. 우리 가족이 미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뒤로 한채 한국행을 택한 것은 순전히 나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으며 한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기에 아내도 순순히 내 가는 길을 따라 주었다. 그러나 막상 애 셋을 데리고 다시금 한국 땅에서 적응해 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삶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런 내 표정을 보고 아내가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냐고 물었다. 걱정은 무슨? 진짜 걱정거리가 딱 하나 있긴 한데 말이야. 한국을 떠나올 때 여자친구가 3천 명은 됐는데 그들이 공항에 마중 나올까 봐 걱정이지. 어 그래요? 3천 명이 마중 나오는 건 괜찮은데 한 명의 여자친구가 마중 나온다면 걱정이 되네. 아내는 내 농담을 재치있게 받아줬다. 어찌 보면 아내가 나보다 더 담대할 때가 많은 것 같았다. 내가 한 결정을 지지해주고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은 언제나 아내였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내가 아닌 아내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이었다. 가화 만사성이라고 하지 않던가 만일 내 한국행을 아내가 반대했다면 나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루지 못한 북한 선교의 꿈을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면서 말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났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삿짐을 쌌다.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말씀에 순종해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나중 큰 민족을 이루고 창제하게 됐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갈 곳을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에 비하면 나는 훨씬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아내와 나는 한국에 오기 위해 미국 살림을 거리낌 없이 정리했다. 애들이 울고불고 하는데도 한국 가면 더 좋은 걸로 사준다고 하며 아끼던 자전거까지 팔았다. 그렇게 하나, 둘 정리하다 보니 정말 옷까지 몇 개를 빼고는 남은 살림이 없었다.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가방 다섯 개만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작한 한국 생활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13년 만에 귀국이라 너무 한국 실정을 몰랐던 내 안일함 때문이었다. 지금은 그 당시 상황을 미국에서 다 받지 못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믿는다. 지금의 극동방송은 김정한 목사님이 1977년 1월부터 기도와 헌신과 경영으로 크게 발전시켜 전국 11개 지역에 방송사가 있는 세계적인 방송사가 됐고 환경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서울에만 극동방송이 있었고 이전 경영자들이 빚을 많이 남겨 운영이 아주 어려웠다. 연속 낭독 우리를 전개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체험 갚을 길 없는 은혜 35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고은정이었습니다.